안녕하십니까. 항상 새롭고 특수한 방법으로 행복을 전달하는 시골까치입니다. 미꾸라지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미꾸라지 점액을 소금물에다 닦아내지 않고 깨끗한 물에다가 한 3일 정도 해감시킨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 지금 미꾸라지를 감자 전분에다 그대로 묻혀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튀기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미꾸라지를 일단 이렇게 튀겼습니다. 감자 전분만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색깔은 이렇게 하얗게 튀겨졌어요. 당근과 우엉 튀긴 것하고 깻잎과 부추와 이게 지금 치즈, 그다음에 산초를 넣어가지고 한번 볶은 다음에 다시 한번 튀겨서 먹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깻잎을 이렇게 포개서 넣고요. 그 위에 치즈를 얹고요. 미꾸라지 얹고 우엉하고 당근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 위에 싱싱한 부추를 그냥 그대로 튀길 거예요. 부추를 이렇게 얹고 그 위에 제가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이 산초를 살짝만 이렇게 얹어주면은 미꾸라지하고 궁합이 너무 좋은 튀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꼭꼭 잘 묶어줘야지 또이 치즈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은 지저분해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주면은 부추 지금 이 데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주면은 맛있는 튀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이걸 가지고서 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또. 1차가 한번 튀겼기 때문에요. 야채만 익으면 되기 때문에 2차 튀기는 것은 뭐 간단하게 튀기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점액질이 부족하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뼈와 내장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고 우엉과 당근, 들깨잎, 치즈, 부추가 다 같이 서로 윈윈해서 상승작용을 해서 효능을 더욱더 올려줄 겁니다. 거기에 신의 한 수, 산초가 같이
어우러져서 맛과 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 튀겨져 가지고 이거 소리가 아주 바삭바삭 소리가 납니다.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튀겨졌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가위로 한번 속이 어떻게 된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와사비장에다가 한번 해서 한번 찍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튀겨 먹는 미꾸라지 튀김하고 좀 다른 게, 이 안에 우엉과 당근과 들깨잎, 부추, 산초, 거기에 치즈가 싹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 식감과 맛은 역시 최고입니다. 이상은 행복을 전달하는 시골까치였습니다.